그럼 일단 돌려봐야죠. 일단은 저희가 전압면도 어쩌죠? 1.3 바이오스 전압은 1.3. 아, 1.3. 바이오스 1.3에 CPU 배수가 50배수. 50배수. 이거를 지금 노트다 상태로 링스 0.8.0K를 돌려봐야죠. 최고 전압이 1.344가 들어가네요. 세스템이죠. 인가점이 이거로 이길 텐데. 그렇죠. 1.3을 넣었는데 처음 1.312가 들어가면 일단은 한 스텝이 더 올라온 상태에서 거기서 한 스텝이 더 튀고 거기서 한 스텝이 또 더 튀었어요. 그럼 세 스텝 튀었죠. 돌아가네요. 로드라인 1 까면. 로드라인 1 까면 전압이 강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로드라인 6 상태였죠. 지금 로드라인 6에 전압 1.3 넣고 50배수니까 그쵸. 로드라인 5로 내리면 전압 강화가 한 스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4스텝 차이가 나요. 일단은 96도, 96도에 최고 전압 1.344 돌렸네요. 1회차 잘 돌아갑니다. 이거를 따야죠. 이제 또 따를 해봐야죠. 따고 일단은 동일한 세팅값에서 온도 하락이 얼마 되는지 먼저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실사가 어느까지 가능할 것인가를 체크를 할 필요성이 있죠. 그쵸. 네. 일단은 땁시다. 네. 따야죠. 그러면 이제 CPU를 따봐야죠. 뚜뚜에 대한 토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땁니까? 문재행님이 땁니다. 아, 저 처음인데 처음 쓰거든요. 가르쳐 주셔야죠. 네. 어떻게 해야죠? 일단은 이 툴을 봤을 때 일단 어떻게 따지는 원리인지는 아시겠죠? 그렇죠. 네. 처음에 고정을 시키고 한쪽을 밀어서 이 밑에 초록색 부분 PCB를 고정을 시키고 쇠를 밀어서 그렇죠. 뚜껑 부분을 밀어주고 IHS를 밀어서 이렇게 그쵸. 실리콘이 떨어지게 만드는 그렇죠. 다 원리가 똑같죠. 그래서 이거를 이 부분에 넣어줍니다. 어떻게 넣었는지는 상관없... 아, 화살표로 넣어야 돼. CPU 넣는 거하고 똑같이 넣어야 되네요. 80도 방향은 상관없는데 일단은 이쪽으로 이렇게 밀 수 있도록 또는 반대로 뒤집어서 이렇게 밀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툴은 3세대부터 지금 8세대까지 다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4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쪽 면이 이제 캐페가 다 박혀 있기 때문에 안쪽에 열었을 때 그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180도 뒤집어서 이렇게 이쪽으로 밀어줘야 캐페가 안 닫히고 이렇게 뚜껑이 열릴 수 있는 걔 말고는 나머지. 전부 그냥 뭐 정방이든 이거를 180도 뒤집어서 글자 거꾸로 나와도 상관이 없는데 다만 이제 90도 틀면은 안 돼요. 이렇게 밀면서 예를 들어서 코어가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넣기 전에는 고정을 시켜야죠. 그렇죠. 해봅시다. 해봅시다. 이거를 아까 뺐던 대로 하고 이거를 하나씩 조아주면 돼. 하나씩 조아주면 되겠죠. 그 정도쯤 조고 이렇게 그것도 손으로 좀 조아주고 손으로 닿을 때까지만 손으로 쫙 닿는 느낌이 들 때까지만 닿았네요. 닿았으면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손으로 하기는 힘들죠. 그러면 제 렌치로 돌려줘야죠. 돌면 됩니다. 너무 세게 하면 안 되나요? 불안하죠. 불안하죠. 이게 잘못 내가 하다가 딱 해서 코에 닿지는 않겠지만 절대적으로 안전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 해보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이렇게 돌려보라고 많이 합니다. 소리가 납니까? 또는 손의 느낌이 옵니다. 네. CPU 부서졌는데요? CPU 부서진 거 아닌가요? CPU가 부서졌는데요? 딱 소리가 났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열어주면 돼요. 이렇게? 아, 그냥 딱 빼지네요. 이렇게 똥서머리 걸려있죠. 이렇게 굳이 확인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부분들을 육안상으로 혹시 부러졌거나 구부러졌거나 그렇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문제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 제가 했는데 문제가 있을 리가 없어요. 닦아야죠 이제. 저는 이제 말만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말만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회색 서머를 연봉으로 다 제거를 해줍니다. 그렇죠. 끝털이 먼저 이렇게 하고 그렇죠. 돌려가면서 면봉 하나로 조금 또는 이제 면봉을 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안쪽 그다음에 또 조금 돌려서 오 잘하는데요. 그렇죠. 여기까지 끝났죠. 이거 하고 네, 이거 버리고 버려야죠. 네. 그다음에 면봉을 많이 쓸 거기 때문에 뚜따 할 때는 면봉을 그렇게 막 아끼면 안 됩니다. 또 썼던 거 써면 계속 그렇죠. 이거 써머리 여기저기 또 묻기 때문에 CPU 하나가 얼마인데 면봉을 아끼면 안 되죠. 일단은 면봉으로는 다 닦은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음 면봉으로 여기를 닦아줍니다. 뚜껑을 닦아야죠.
면봉으로 닦을 수 있을 만큼 다 닦았으니까 일단은 먼저 뭐 꼭 제거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보통 이제 이쪽에 검은 실리콘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 이제 원래 기존에 검은 실리콘이 양쪽이 이렇게 묻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다시 붙이는 과정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유격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단차가 안 맞거나 그러면은 뚜껑이랑 이렇게 약간 이제 뜰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검은색 실리콘을 다 걷어내는 게 사실 뚜껑할 때 가장 그렇게 많이 씁니다. 이걸 뭐 굳이 좀 약간 스킬이 있어서 약간 안 지워내고 또 가능은 하지만 그래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했다가 다시 온도가 좀 이상하면 아 혹시 그걸 더 덜 지워서 그럴 수 있나? 뭐 그렇게 또 생각이 들면 또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가급적 좀 지우고 하는 게 사실 편합니다. 그런데 지우는 도구를 딱 두 개를 쓸 건데 하나는 이거는 제가 사무실에서 쓰는 도구고 그리고 보통 이렇게 카드를 작게 쓰거나 또는 그냥 못 쓰는 신용카드나 뭐 카드를 쓰면 되는데 여기보다 먼저 여기를 먼저 청소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감각을 익힐 수 있으니까 작기 편한 대로 카드 너무 크네요. 저한테는 조그만 카드가 약간 안성맞춤이네요. 그래서 이거를 약하게 하면 안 긁힙니다. 약하게 하면 안 긁힙니다. 좀 세게 해야 되네요. 마치 이거를 진짜 갈아버릴 듯이 좀 힘을 줘야 떨어집니다. 이건 녹일 수 있는 거 없나요? 이게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휘발유나 그렇죠. 들어보신 적 있구나. 네, 제가 이제 라이터 그 휘발유를 이용해서 보통 디포라이터 그거 그 휘발유를 써가지고 조금 하면 좀 잘 떨어지는 그런 게 있던데 그런 방법은 안 쓰는 건가요? 저는 쓰진 않습니다. 이제 또 뚜껑을 따는 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쯤에서 그래서 이걸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뚜껑하다 보면 지옥의 똥 털어 계속 이렇게 똥이 생기기 때문에 바로바로 원래 쓰레기통에 가긴 하는데 이 안에 실리콘 들어가 있는 것들은 떼나요? 그거를 만약에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제거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까? 원래 목적으로 봐서는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미관상으로 봐서는 굉장히 해야 정답입니다. 될 것 같아요. 이 안쪽을 하고 싶네요. 전에 원래는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이왕 하는 거 깔끔하게 이 모서리는 원래 좀 이렇게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따라하시는 분들이 모서리 뭐 쓸 거 없으면은 면봉 끝에 면봉 반 잘라서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가 단차가 있으니까 네, 그래도 되는데 일단 이 도구가 좀 쓸만하긴 한데 이쪽 이렇게 긁으면 다 됩니다. 네, 해보시겠습니까? 그냥 모서리만 잘 긁어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냥 CPU는 바닥에 두고 처음이니까 그렇죠.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어.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죠. 영상 제목 눈쟁이 뚜따도 해봤다. 뚜따 해봤다. 별거 아니더라. 제목 말고 다른 데로 해보겠습니다. 제목으로 하면 조금 엔딩 메시지. 뚜따 그리고 이제 원래는 CPU 보증 기간이 제조일로부터 3년이지 않습니까? 구매일자로부터 3년입니다. 구매일자부터니까?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제조일자부터 3년이라고 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구매일자입니까? 네. 예전에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유저들이 AS 받은 그런 걸 보면 아니 난 분명히 산지 3년이 안 돼서 가서 AS를 받으러 갔는데 제조일로부터 3년이라고 해서 빠꾸 당했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수증을 지참했는데 예 그렇죠. 그럼 영수증이 좀 부실했던 건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하긴 그렇게 좀 간당간당하게 CPU AS를 받을 일이 잘 없죠. 아이고 불렀다. 뚜껑 청소 완료. 뚜껑 다 했죠. 지금부터는 잘못하면은 CPU를 하나 해먹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좀 편하게 했을 텐데 그리고 왼손잡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왼손잡이입니다. 일단 도구를 약간 각도를 한
한 이 정도? 45도로 해서 긁으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막 이렇게 반만 해보시면 반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을 하겠습니다. 거의 여기까지는 일단 했습니다. 위를 해야죠. 초점이 살짝 안 맞는 것 같은데 괜찮겠죠? 이 정도 뭐 속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잘 되죠? 제가 할 땐 잘 안 되는데요. 다 된 것 같네요. 청소 끝. 이제 좀 알코올로 닦아야죠. 아직 안 닦았잖아요. 그 전에 한 개 하고 알코올로 닦을 겁니다. 뭐가 있죠 또? 이거는 일반적으로 다른 분들이 잘 안 쓰는 방법이긴 한데 제가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앞으로 밀어줍니다. 아, 알겠습니다. 각도는 느낌은 약간 X자로 이렇게 X자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리퀴드 프로 잡을 좀 더 잘 잡기 위함이고 지속력이 좋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잘 달라붙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자리 이탈을 좀 덜 하고자 그렇죠. 이거는 뭐 좀 이런 단어를 써야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임상 실험을 끝낸 방법입니다. 아, 이미 테스트가 그렇죠. 거의 몇천 개의 CPU를 함으로써 네.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이 된 방법. 제가 퍼센트를 1% 줄였습니다. 재뜯다 확률을 이걸로 인해서 1%. 이 얼굴까지 보일 수 있도록 끌고 싶은데요? 근데 또 너무 많이 긁으면 안 됩니다. 얼굴 보이면 안 되나요? 얼굴 보이면 안 되나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케이. 자, 이제 알코올로 닦을 건데 원래 저는 핀셋을 이용하긴 합니다. 사실 알코올 이렇게 핀셋으로 잡은 다음에 이렇게 하긴 하는데 혹시나 핀셋으로 코를 긁을까봐 핀셋 도구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혹시나 제가 혹시 지금 실수를 할까 50만원짜리 하나 해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알코올로 그냥 손으로 잡고 닦으면 네, 해먹을 확률이 없기 때문에 여기도 닦나요? 네. 여기도 긁었으니까 여기는 이제 지금 현재 사포질 마모를 좀 시켜놨기 때문에 좀 닦으면 가루가 있겠죠? 가루가 묻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쓰고 한번 닦고 다른 쪽으로 돌려서 한번 더 정도 닦아주고 일단은 한번 닦으면 그럼 코는 제가 닦겠습니다. 뭔가 물어나오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대충 여긴 다 된 것 같네요. 대충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아주 열심히 깔끔하게 완벽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쪽은 마치 공장에서 지금 새거 나온 것 같이 얼굴 이거 보입니다. 이제 진짜 얼굴 보입니다. 이거 반대편이 반사돼서 보입니다. 와, 잘 갈았습니다. 네. 제가 봐도 거의 완벽합니다. 완벽한 거의 기계가 닦은 수준. 그럼 이제 뭘 해야 되죠? 이제 제일 중요한 써머를 발라야 됩니다. 써머를 짜는 것도 한 번쯤 경험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죠. 이쪽에 리퀴드 프로 자, 한 방울이라고 항상 표현하지만 그게 한 방울이 이게 한 방울 이것도 한 방울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 방울인지 요게 한 방울인지 그렇죠. 정말 요게 한 방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바늘입니다. 바늘. 네. 여기 보면 엄청 작습니다. 진짜 찔리겠네요. 이거 피부에 찔리겠습니다. 잘못하면 이렇게 잡니다. 나는 혹시나 이렇게 잡으면 진짜 푹 넣어봅니다. 이렇게 잡고 한 지름 2mm 정도 일단 생각을 하시면서 이쪽에 말고 이쪽에 짜보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서도 조심할 거는 코를 긁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바늘로 긁으면 긁거나 찌르면 안 됩니다. 네,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는 해도 되지만 네. 여기는 그거 하는 순간 CPU가 뭐 무조건 죽기 하기만은 혹시나 와 딱 좋습니다. 그거를 한 방울로 더 만들어 보세요. 일단 한 방울을 좀 끊었습니다. 바늘을 안 닫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코에 절대 닿지 않으면서 그렇죠. 그것만 똑 떨어지게 그렇죠. 약 한 1mm 유격 해서 안 어렵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면봉으로 펴발라 줍니다. 뚜껑 먼저 바르지 말고 기판을 먼저 바르는 게 더 편합니다. 좀 화질 구리지만 괜찮아요. 보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보이죠? 약간,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약간 수은 같아요. 굉장히 몸에 해로워 보여요. 엄마인 줄 알았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그
제 이거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것도 몸에 너무 안 좋은 거 아니냐 조심하라고. 진짜 추운 것 같습니다. 이 온도계 깨면 거기에 들어있는 그 나오는 그 액체하고 지금 비슷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지거든요. 체질은 갈륨인데 약간 딱 느낌은 딱 수분이 느낌 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팀 수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삐져나가도 괜찮습니다. 이게 캐페시터가 있으면 거기에 닿으면 안 되겠죠. 만약에 캐페시터가 많은 것들은 먼저 원래 실링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리퀴드를 바르는 게 맞고요. 그렇죠. 지금 얘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실 처리할 군데가 되게 좁기 때문에 마지막에 뚜껑 봉합하기 전에 실 처리하고 닫을 겁니다. 만일에 닿으면 어떻게 되나요? 닿으면 일단 쇼트가 나서 CPU가 부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도 아니, 전원이 들어가기 전에도 닿으면 쇼트가 났나요? 닿기 전에는 안 났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상태로 이제 전원을 인가했을 때 그러면 만일에 혹시나 닿더라도 아, 이거 돌리지 부팅만 안 하면 상관없는 거죠. 양 충분한가요? 좀 적습니다. 좀 원래 좀 적죠. 그렇죠. 네, 괜찮습니다. 뒷수 좀 제가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대충 요 느낌입니다. 지금 이쪽으로 치우쳐졌습니다. 수습 제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대충은 발랐는데 그래도 제대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리퀴드를 많이 바르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많이 발랐다가 나중에 떼어보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콧물처럼 이렇게 흘러있습니다. 이렇게 아, 옆으로 그 우리 빠져나가서. 히트 스프레이드에 썸을 바를 때도 많이 바르면 옆으로 많이 좀 흐르듯이 그런 것처럼 그러면 아무래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근데 열 전도가 아무래도 잘 안 될 것 같네요. 만약에 많이 흘러서 만약에 이 코어와 지금 뚜껑 사이를 못 메우고 있으면 열 전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메우고는 있는데 옆에 좀 흘러도는 상관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리퀴드까지 도포가 준비되어 있고 잘 됐네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실링 처리를 조심해야 될 부분을 좀 알려드리면 기판을 똑바로 세웠을 때 아래쪽 왼쪽 하단부에 지금 영상으로도 금색 점이 보입니다. 이게 자세히 보시면 3점이 이렇게 원래 위치를 하고 있는데 카메라 좋은 거 사겠습니다. 아, 안 보이네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네. 부분은 보이는데 점이 3개인지는 안 보이네요. 점이 4개네요. 4개네요. 붙여야죠. 저거를 그 아까 4개 있는데 점을 보입니까? 보입니다. 확대하면 보일 겁니다. 그냥 얇게만 발라주면 됩니다. 굉장히 얇게 바르네요. 왜냐면 저 두께가 CPU 코어보다 높아지면 안 되니까. 일단 높아도 상관없습니다. 왜 상관없을까요? 어차피 이거 닫으면 이게 퍼질 거기 때문에. 야. 그런데 만약에 그래도 상관없는데 이제 너무 많으면은 나중에 뭐 다시 열 때 이것 때문에 잘 안 열려요. 아, 저기가 붙어버려가지고. 얘네들은 원래 CPU에 숨구멍이 있습니다. 숨구멍이 있는데 얘네 위치 같은 경우는 원래 숨구멍 이쪽으로 만들어져요. 자, 이쪽 위쪽에 상단, 네. 상단에 그리고 얘도 원래 뒤집었으면 이쪽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쪽이 하든 상관없고 대신에 아래쪽은 하지 안 하는 게 좋고 보통 위쪽에 숨구멍을 그냥 만들어주면 돼요. 여기서 나라시 까줘야죠. 네. 이제 나라시. 얇게 펴줘야죠. 왜냐면 이 부분은 이제 두껍게 바르면 아무래도 유격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붕 뜨면 안 되죠. 철딱 붙어 있어야죠. 원래 발려 있었던 그치. 것처럼 마치 너무 한 곳에 많이 뭉쳐 있으면 CPU 밖으로 많이 어느 정도 튀어나가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리퀴드도 이쪽에서 약간 좀 중앙으로 이렇게 맞춘 다음에 덮으면 됩니다. 이제 덮을 때도 눈 대중으로 완벽하게 하려면 툴들에서 완벽하게 지원해주는 것들도 있죠. 이 눌러주는 도구들이 있긴 합니다. 네, 완벽하게 자리를 잡아서 눌러주는. 네,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 씁니다. 그렇죠. 쓸 필요 없습니다. 네. 어차피 저희도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소켓에 넣을 거거든요. 일단 넣고 오도록 하죠. 온도를 봐야죠. 아까 했던 거 똑같이 전압은 1.3V. 실제 전압 들어간 뒤에 1.3mm에 50배수를 ABX도 0 좋죠. 온도가 몇 도 떨어졌는지 보죠. 그러면 온도가 아까 전에 몇 도 나왔었죠? 패키지 온도 기준 96도, 그 다음에 코어 기준에서 94도. 지금이 패키지가 70도, 코어도 70도네요. 그러면 26도? 24도? 24도로 봐줍시다. 코어 24도, 패키지 26도. 엄청 많이 떨어졌네요. 그렇죠. 이 정도면
전압을 이제 더 올려볼 수 있겠네요. 올려봐야죠. 네. 50배수 가지고 됩니까? 올려야죠. 아까 전에 전압을 1.3V에 50배수를 돌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52배수니까 전압을 좀 더 줘야겠죠. 좀 많이 줬습니다. 1.42를 줬죠. 1.42를 줬는데 지금 실전압 들어간 게 1.424가 들어왔어요. 별로 안 튀죠? 그냥 그래서 그죠? 돌려봐야죠 이거를. 네. 일단은 돌아가네요. 일단은 전압을 그냥 넉넉하게 넣었습니다. 0.12를 더 넣어서 좀 넉넉하게 돌려서 52배수, 2배수를 더 올리고 캐시 배수를 45배수에서 48배수로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램오버까지 했습니다. 램오버까지 한 상태에서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뜯다 효율이 좋다. 보통 두 배수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보통 뭐 47배 안정화 볼 것 같은 게 뭐 49배까지는 가능하다. 뭐 48배에서 50배 정도가 된다. 아무튼 그렇게 많이 얘기들이 도는 걸 이렇게 지금 시간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보여드린 거죠. 시간이 됐죠. 두 배수로 올렸는데 네. 온도가 더 낮으니까 심지어. 그렇죠. 더 낮아지죠. 두 배수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뚜따 효율이 좋다. 그럼 뚜따를 어디서 맡겨야 됩니까? 뚜따는 오버시스템. 아, 그렇죠. 네. 혼자서 하시면 해도든 됩니다. 아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영상 네. 보여줬잖아요. 아, 아주 네. 자세하게 영상 네. 나왔습니다. 따라할 수 있으면 충분히 그쵸. 따라하셔도 됩니다. 따라해도 되지만 아무래도 전문가의 손길을 맡기고 싶다면 이제 오버시스템에서 맡기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오십니까? 올 일이 또 있겠죠. 다음에 또 올 일이 있으시면 이제 또 사장님을 다시 모시고 네 뵙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예.